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PC 조립하신 분 있으세요? 혹시 어떻게 구매하셨나요? 대부분 온라인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견주로 뽑고 그걸 다시 온라인을 통해 주문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오프라인, 그러니까 악명 높은 용산전자상가에서 발품을 팔아가며 조립할 수는 있었지만, 이제는 해당 지역에 쇠퇴하면서 2024년 현재 한국에서 오프라인으로 컴퓨터를 조립한다는 건 몇몇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선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에서 각종 생필품을 골라 구매하듯 컴퓨터 부품들로 가득 찬 거대한 매장에서 이 제품을 하나하나 눈치 보지 않고 구경하다 필요한 부품만 구매한 뒤 조립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시가가 아닌 정찰제로 부품의 가격표를 붙여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라면요. 아니, 세상에 그런 유토피아가 있냐고요. 자, 오늘은 미국 컴덕의 성지라 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센터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 마이크로 센터는 미국 마이애미에 위치한 지점으로, 출장차 방문했던 어도비 행사장과 그닥 멀지 않아 운 좋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 센터라는 게 미국 내 컴덕들에겐 아주 유명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매장 수가 미국 전체 합쳐 30개가 안 되기 때문에 수시간씩 차를 끌고 오는 경우도 엄청 많다더라고요. 여튼 지금부터는 이 안쪽의 풍경을 보여드릴 텐데, 혹시 몰라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영상 촬영 허가를 득하고 촬영했습니다. 다만 매장 안에서 멘트를 치거나 점원 손님과 인터뷰를 하는 건 자제해달라고 해서 현장에선 촬영만 한 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무엇보다 제가 또 혼자 출장을 가서 촬영 역시 또 혼자 해야 했기 때문에 촬영 퀄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구경을 시작해보면요, 일단 여기는 종합형 전자제품 마트라 온갖 종류의 전자제품이 즐비했습니다. 뭐 흔한 휴대폰이나 각종 키보드 같은 것도 팔고요. 하지만 메인이자 하이라이트는 바로 컴퓨터 부품 코너를 할 수 있습니다. 저기 Build Your Own PC라는 문구 보이세요? 저 뒤로 각종 컴퓨터 부품들이 쌓여있고, 거기서 물건을 골라 계산한 뒤 유료 조립 서비스를 신청하면 반대편의 조립 코너에서 전문 인력이 이걸 조립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게 이 마이크로 센터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가장 대박인 점은 바로 저 전광판인데, 보이세요? 저건 타 온라인 몰과 비교한 이 마이크로 센터 내의 CPU 가격인데요,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고, 일단 가격이 보인다, 그리고 타사와 비교를 할 수 있다, 이것부터 신기하죠? 여튼 이제 CPU 파는 것부터 구경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편의점 냉장고 마냥 인텔과 AMD CPU가 진열장에 한가득 전시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종류도 진짜 기가 막힌데요, 잘 팔리는 몇 개의 CPU만 매대해 있는 게 아니라 이 AMD 스레드리퍼처럼 초고가형 CPU도 거리낌 없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진열장에는 락이 돼 있어서 구매를 원한다면 점원에게 열어서 달라고 하거나, 혹은 계산대에서 계산할 때 요청하면 여기서 꺼내 가져다 둔다 하더라고요. 싼 제품은 단돈 $60 내외 CPU에서부터 제온 같은 준 서버급 CPU에 이르기까지 온갖 가격대 인텔과 AMD CPU를 동시에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여기가 유일할 거다 라는 직원의 자랑 섞인 멘트도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이크로 센터는 게이밍용 특화 CPU 라인업이라 할 수 있는 AMD의 3DV 캐시 추가 모델을 독점 판매하는 걸로도 유명하거든요. 라이젠 5 7600X 3D의 경우가 특히 그러는데, 사실 제가 제작 픽카드가 좀 남아갖고,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인기 있는 이유가 미국 내에서 CPU 플러스 메인보드 접시 그 가격이 상당히 경쟁력 있는 수준까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로 센터에서는 각계별로 원하는 부품을 따로 구매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면 CPU와 메인보드 램을 묶어서 판매하는 번들 상품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 가격적인 메리트가 진짜 상당한 편입니다. 여기서 추천하는 7600X의 B650 보드에 G스킬 램을 조합하면 무려 4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최저가 견적가 비교해봐도 확실히 더 저렴하죠. 게다가 여기는 제품을 그냥 하나씩 사지 않고 한꺼번에 여러 개를 묶어 사면 총합을 더 깎아주는 시스템이 존재하거든요. GPU 플러스 메인보드 플러스 램 번들 상품으로 구매한 뒤 SSD는 땡땡땡 브랜드 상품으로 구매하시면 $30 추가 할인, 뭐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 추천하는 번들 플러스 세트 구성도 막 안 팔리는 쓰레기 제품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나름 괜찮은 제품들로 세트 구성이 됐기 때문에 평가도 상당히 후한 편이에요. 여튼 넘어가서 이제 메인보드로 가게 되면 진짜 종류가
진짜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메인보드가 JK를 훌쩍 넣는 창고에 가득 쌓여있죠.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정보를 담기에는 여기 보이는 이 칸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QR코드를 찍어 확인하면 관련된 정보를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지점에서 제 눈길을 끌었던 건 바로 국내에서 정발이 안 된 이 모델인데요. 사실 제가 컴을 맞출 때 이 메인보드를 직구를 할까 말까 정말 고민했거든요. 왜냐면요, 이건 너무 제 취향이 된 얘기긴 한데 일단 이게 실버 방열판 플러스 블랙보드를 가진 메인보드 중에 이렇게 USB-A 단자가 많은 X670E 라인업 제품이 한국에선 정발 제품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튼 이렇게 다소 괴팍한 제 취향에 맞는 메인보드도 전부 있는데다 국내에선 구성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운 화이트 메인보드도 있어서 다양한 소비자 니즈에 맞출 수 있다는 게 네, 참으로 부럽더라고요. 참고로 현재 해당 지점에서 가장 인기 좋은 메인보드 브랜드는 아수스와 기가바이트 브랜드라고 합니다. 컴퓨터 조립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케이스죠. 그래서 케이스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 건너편에도 케이스가 있고 여기가 진짜 케이스 천수더라고요. 리안리, 쿨러마스터 등등 이름이 알려진 다양한 케이스 업체 제품들이 빅터부터 미니 케이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케이스가 종류별로 다 들어가 있고 특히 구하기도 까다롭고 실물을 보기엔 더 어려운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있어서 보는 맛이 제대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랙탈 디자인 테라는 유튜브에서 보고 처음 실물을 봤는데 네, 정말 예쁘더라고요. 또한 이렇게 몇몇 종류 같은 경우에는 조립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도 확인할 수 있어서 케이스 구매욕을 더욱 자극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코너도 놀랐는데 여기가 메인보드 케이스랑 그리고 앞으로 소개할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는 곳 사이 딱 그 근처인데 여기 보면 GPU를 직각으로 세울 수 있는 킷과 라이저 케이블도 따로 판매하는 거 보이시죠? 몇몇 케이스는 공간이 안 나와서 GPU를 세워 꽂아야 하는데 이게 스몰 폼팩터 PC 조립할 때면 보통 케이스 고르고 내가 사고 싶은 그래픽 카드 사이즈랑 메인보드 배치 부분 고민할 때쯤에 딱 이 부품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품도 그 위치에 맞춰서 딱 거기에 진열되는 게 야, 진짜 여기는 뭘 줄 아는 사람의 매장을 구성했구나 하는 위치 선정이라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이 마이크로 센터에선 컴퓨터에 필요한 부품의 기준과 그 구성도 지극히 컴덕에 전문화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랭 솔루션을 위한 펜도 크기별로 그리고 제조사별로 나뉘어져 있고 순행은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 일체형과 커스텀 순행으로 나뉘어지는 거 보이시죠? 먼저 일체형 수행의 경우 펜 개수에 따라 제품이 나뉘어 진열되는데요. 일단 국내에서 찾기 힘든 아소스 프로와트 수냉 쿨러 키도 볼 수 있고 커스텀 수냉은 라디에이터나 펌프는 당연하고 냉각수에 호스에 피팅에 필요한 밸브까지 종류별로 크기별로 5만 가지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센터 지점 하나 있는 부품만으로도 충분히 소비자 각자가 원하는 커스텀 수냉 PC를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다는 직원의 자랑이 결코 허언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젠 대망의 그래픽 카드 부분을 볼 텐데 일단 그 물량이 정말 양 옆에 그래픽 카드가 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한쪽 면은 엔비디아, 한쪽 면은 AMD 제품으로 꽉 채운 유리 진열장의 제품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의 경우에는 도난 방지 태그를 걸어 유리 진열장 위에 진짜 제키보다 한참 높게 그래픽 카드의 벽이 쌓여 있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연히 라인업도 미로인데 최고급 라인업은 4090에 최저가 라인업은 무려 GTX 700 시리즈까지 곧바로 현장 구매 가능했습니다. 근데 GTX 700을 누가 사죠? 여튼 그리고 당연하게도 GPU 커스텀 수냉도 가능하니 필요하면 문의를 하라는 친절한 직원의 안내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앞서 말했듯 옆에는 수냉 코너에서 부품을 떼다가 원하는 부품을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인텔 아크 그래픽 카드도 AMD 그래픽 카드 진열장에 소수 제품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 제품은 확실히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부품들 일단 파워 부분부터 잠깐 언급하자면 어떤가요? 한쪽 면이 전부 노랗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컴퓨터용 파워를 커세어, 빅커세어 제품으로 구분해서 진열해뒀더라고요. 확실히 커세어란 브랜드가 꽤나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여튼 이렇게 출력별로 5만 가지 커세어 파워가 다 구비되어 있어서 이렇게 고출력의 장비도 곧바로 구매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PC용, 노트북용 할 것 없이 유리 진열장 안에 들어있긴 한데 한국이랑 약간 다른 부분은 시금치 메모리를 호일에 사서 판매하는 그런 개념은 여기는 없는 듯 보였습니다. 비튜닝 순정 램도 전부 개별로 포장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커세어나 G스킬 같은 커스텀 메모리를 구매하는 듯 보였습니다. 만 이 역시 당연히 램을 위한 RGB 조명이라든지 기타 액세서리는 또 따로 판매 중이더라고요. SSD 같은 경우 당연히도 2.5인치 SSD, M.2, NVMe, M.4타 제품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었고요. 재밌는 건 크루셜과 SK 하이닉스 SSD만 따로 진열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앞서 파워 진열할 때 커세어, 빅커세어 제품 따로 구분한 것처럼 현
현재에서는 해당 두 제품에 대한 인기가 나름 높은 편이라 이렇게 구분해뒀다라고 했으며, 무엇보다 크루셜 제품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세트 구매 시 할인에 적용된다 하더라고요. 이외에도 당연히 뭐 NAS 같은 것도 판매를 하고, NAS에 필요한 전용 하드디스크도 지금 보시는 게 전부 하드디스크입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용량별로 전부 판매를 썼습니다. 여튼 이렇게 눈 호강함의 부품들을 골랐으면 이제 조립해야겠죠. 마이크로 센터는 매장에서 셀프로 조립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조립을 원한다면 집으로 가져가서 조립을 해야 하는데요. 그게 귀찮거나 어렵다고 느꼈지만 여기 일하는 직원에게 일정 비용을 맡기고 조립을 요청하는 서비스가 존재하더라고요. 재밌는 건 이 비용이 서비스 항목에 따라 상당히 상세하게 구분했다는 건데, 일단 공랭팬을 이용한 조립 서비스는 약 $150부터 시작하며, 여기에 OS 설치와 번인 테스트라고 해서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추가하면 $50가 더 추가된다 했습니다. 여기서 공랭팬 빼고 올인원 수냉쿨러를 조립으로 요청하면 다시 $50가 추가되는 구조죠. 재밌는 건 그 다음인데, 보면은 커스텀 수냉도 조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소프트 튜브를 사용한 경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업이 수월한 실리콘이나 PVC 튜브를 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약 $400의 조립 서비스 비용이 발생하지만, 하드 튜브라 해서 아크릴 관 같은 걸 사용한 최고급 형태의 커스텀 수냉은 $800, 우리 돈 $100,000이 넘는 조립 서비스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직원에 따르면 공랭이나 올인원 수냉의 경우 당일 조립이 가능하지만 커스텀 수냉의 경우 전문가가 필요해서 당일 조립은 어려우니 예약이 필요할 거다라 하더라고요. 솔직히 공랭팬 조립의 경우 $150부터 시작해 OS 설치 추가하고 버닝 테스트 더해서 $50나 더 추가되는 건 우리나라 기준으로 조금 비싼 공임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커스텀 수냉을 지원하는 업체의 공임비용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마이크로 센터의 커스텀 비용이 뭐 이 정도라고 치면은 국내 대비 적당한 편인가요?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이거 말고도 여긴 제품이 진짜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 파워 연결용 RGB 케이블에 나사산 파손 봉지용 접착제까지 따로 파는 통에 제가 진짜 찍으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여기가 매장 크기는 그닥 큰 크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는 물건이 25,000가지가 넘다 보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조차 파악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 마이크로 센터 홈페이지를 접속해보면 지점별로 3D 맵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마치 교보문고에서 책 위치 검색하던 부품 위치를 검색하고 거기로 가서 구매하라는 건데, 이런 길 안내가 실 구매자에겐 꼭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지쳐요 진짜. 여튼 아무리 그래도 안 소개하기가 아까운 장면들, 찍어는 왔는데 소개하지 않고 넘어가기엔 너무 아까운 장면들을 좀 소개하자면, 일단 이거 마이크로 센터에서는 게이밍 체어를 판매하고 있고 당연히 누구나 앉아서 자신에게 잘 맞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인랜드란 브랜드인데요. 이건 이 마이크로 센터의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특히 SSD 쪽의 경우 상태가 훌륭해서 가격 경쟁 력이 매우 높은 걸로 유명합니다. 커뮤니티 같은 데 뒤져보면 인랜드 SSD에 대한 호평은 꽤 이어지는 편이고요. 참고로 이거랑 비슷하게 마이크로 센터는 조립형 완본체도 자체 브랜드군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파워스펙이라는 브랜드인데, 일단 이거 가격 경쟁력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2,400짜리인데 그 내용물이 14세대 i7 CPU에 주스케일 메모리, 거기에 아수스 메인보드 플러스 그래픽카드, 심지어 수냉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비츠 파워 기반 커스텀 하드 수냉 제품이거든요. 이거 한국에서 수냉 키트 빼고 도 부품값만 최저가 기준 340만원에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커스텀 수냉 포함해서 $2,400밖에 안 하니까 진짜 입맛만 다시면서 영상만 촬영해서 돌아가기가 진짜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트렁크만 남았어도 그건 진짜 사갖고 왔을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이거 말고도 신기한 거 몇 개 더 있는데, 여긴 노트북 같은 것도 근본 넘치게 분해해서 분해된 형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그리고 3D 프린터도 팝니다. 필라멘트도 인랜드 제품으로 색색깔로 바로 구매가 가능한 데다 종류별로 어지간하게 전부 설치된 형태로 있어서, 야 이거 집에 놓았을 때 크기가 얼마나인지 어떤 구조인지를 눈앞에서 볼 수 있게끔 처리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게이밍 덕후, 특히 레이싱 게임 덕후를 위해 한쪽 벽면에 온갖 종류의 레이싱 휠이 전시돼 있다는 점도 특이했습니다. 저는 모르는데 저희 팀 조연출을 보고 정말 군침 흘리더라고요.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반가웠던 거는 여기 보이는 커스텀 게임 패드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사용자 필요에 맞춰서 각 버튼의 위치나 민감도 같은 거 조절할 수 있는 게임패드거든요. 이런 제품들도 전부 진열된 채 판매 중이더라고요. 진짜 찐 게이머를 위한 장비들이 모조리 마련돼 있어서 보는 내내 야 너무 재밌으면서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게 제가 출국 직전에 찍은 거라 시간이 너무 좋겠거든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은 한참 구경하다가 근처 걸어서 점심 먹고 다시 2차로 구경한다던데, 아 진짜 시간이 없어서. 아니 진짜 사실 제가 트렁크에 열만 있어서도 저 파워스펙 PC는 진짜 들고 오려고 그랬거든요. 진짜 너무 아깝습니다.
여튼 오늘은 이렇게 섬덕의 천국 마이크로센터에 다녀온 후기를 풀어봤습니다. 가격표가 붙여진 각종 부품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하나 골라 카트에 담을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보면 공산품에서 그렇게 당연하긴 한데 여튼 그게 되니 너무 신기했고요. 무엇보다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거리낌 없이 카메라를 숨기지 않은 채 자유로이 촬영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네 저로서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과거엔 못했거든요. 보통 이렇게 촬영 허가는커녕 찍다 보면 맞을래요? 이렇게 험한 소리 듣던 장소가 익숙해서 그런 거 생각해보면 컴퓨터 부품이나 해산물이나 식가로 값이 매겨지는 곳은 촬영이 좀 험난한 편이던데 여기는 정찰제라 그런 게 없나 싶긴 하네요. 물론 이건 농담입니다.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마이크로센터를 꿈꾸시면서 정찰제로 가격을 붙여 판매하는 컴퓨터 부품 업체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상황이 좀 달라지긴 하겠죠. 여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소식이 있다면 출장 중이라도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지금보다는 더 잘 촬영해 오겠습니다. 뭐 한 명 정도는 회사에서 또 보내주면 좋겠지만요. 여튼 뭐가 됐든 좋아요와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파워 스펙은 진짜 너무 아깝습니다. 꿈에서 아른거려요. 2,400달러면 사실 거저거든요.